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앤디 갤핀이라는 사람인데 뭐 금비대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몸이 왜 이렇죠? 금비대 전문가지만 그들의 금비대는 전혀 전문적이지 않죠. 이런 아이러니는 세상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몇몇 의사는 정작 자신이 건강하지 않는다든지, 주식 전문가들이 시장의 수익률을 이기지 못하다든지 등등 말이죠. 운동은 이론이 아니고 실전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2차 방정식 알죠? 뭐 A제곱은 4 이런 거 기억나요? A제곱-4는 0이고 A+2는 0이고 그래서 A는 플러스-2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2차 방정식이 어쩌다 만들어졌는지 아시는 분이 있나요? 잠깐 비디오를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누군가가 학생들을 수학시간에 괴롭혀야겠다고 하면서 2차 방정식을 만든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2차 방정식은 고대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토지 면적을 계산할 때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이 현실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그저 수학공식이라고만 배우게 되니 수학시간을 제외하고는 이 문제를 현실에서 풀어본 적이 없을 뿐더러 현실의 문제와 마주쳤을 때 그걸 2차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사건이 잊혀진, 사건이 남긴 지식만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학습하는 과정을 베이커니안 선형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학계에서 이론 같은 게 나오고 거기서 응용 지식, 과학 기술들이 발달해서 이게 뭔가 실행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뭔가 허리 전문가가 돼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럼 여러분은 뭐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약간 학교에 가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어떤 학사학위, 석사학위, 논문 같은 거를 내가 써야지만 그 분야에서 어떤 지식을 쌓고 전문가가 돼서 그걸 내가 산업으로 다시 들고 가서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운동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아닌 거죠. 운동에 있어서만큼은 막 걷기를 시작하는 제 딸아이를 앉혀놓고 걷는 방법의 이론, 더 효율적으로 걷는 역학공식, 수학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걷는 법 뭐 이런 걸 배운 다음에 걷기를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냥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다 보면 잘 걷게 된단 말이죠. 현재 유튜브 및 챗 GPT가 제공해주는 지식의 수준은 진짜 놀랍습니다. 특히 쇼폼이 발달되면서 우리는 원하는 정보를 1분 안에 습득할 수 있게 되죠. 근데 그렇게 습득한 1분의 정보가 정말로 도움이 되었나요? 어깨 아플 때 하면 좋은 스트레칭, 허리 아플 때 하면 좋은 운동 등등을 보고 여러분들은 정말 어깨가 나았고 허리가 건강해졌습니까? 광배근 키우는 법 같은 영상을 보고 정말 광배근을 키우셨나요? 사실 그런 거죠. 이 운동에서 얻게 되는 지식은 사실 책이나 논문으로 배울 수 없는, 뭐랄까, 이 삶의 체험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책이나 논문이나 유튜브 같은 거에 어떤 단편적인 정보로만 본다면 잘 예쁘게 포장된 어떤 한 줄의 편견으로 가득된 어떤 지식들만 치우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100점짜리를 보는 게 아니고 10점짜리 정도밖에 못 본다는 겁니다. 즉 다시 표현해보자면 운동을 하다가 어떤 기술을 발견하게 되고 그 기술을 많이 실행하다 보니 쌓인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이나 영상으로 어떤 정보를 습득하게 되었을 땐 많은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기에 거기에 진짜 숨겨진 의미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시는 대다수의 고마운 구독자님들은 제가 만든 스쿼트 하는 법 같은 영상들을 보셨겠지요. 그 영상을 만들 때는 제가 스쿼트를 수년간 연습해오면서 겪은 문제와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지식으로 표출되었지만 그 이면에 있는 땀냄새, 고뇌, 희망, 번민, 갈증 등은 전혀 영상에 담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전히 하루에 최소 2시간 이상 글을 읽고 공부를 하지만 운동이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에서, 인터넷에서 본 것들은 단지 누가 단편적으로 남겨놓은 지식의 조각이라고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제가 어떤 것을 알아가게 만드는 신호탄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의문과 실행의 과정들이 숙성의 시간을 거쳐 저만의 지혜로 변형이 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같은 영상으로 또 다른 지식의 조각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운동이 이론이다, 실전이다 이런 것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론이든 실전이든 내가 나의 지식과 지혜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 이면에 숨어있는 땀냄새를 전혀 맡을 수 없는 것이죠.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간단합니다. 어떤 유튜브에서
랫풀다운은 이렇게 하세요 라는 영상을 봤다고 쳐봅시다. 그럼 랫풀다운을 그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나의 느낌들, 감정들을 잘 생각해 봅니다. 장단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통증이나 자극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통증이 있다면 왜 통증이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는지 의문의 의문, 그리고 또 의문이 이어져야 합니다. 결국 그런 의문의 의문의 의문들이 여러분을 진짜 성장으로 이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지식만 아는 거는 가짜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의 진짜 성장을 응원하는 어썸블리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